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Hello. 오랜만에 뵙는 듯한.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또 긴장이 되네요. 별건 아니고 지금 여기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별건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바디워시가 다 떨어지기도 했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바디워시를 만들어 볼까 해서 라이브를 켰어요. 예고 없이. 떨려. 제 오늘 헤어스타일 어떤가요, 여러분? 색다르게 여기 가르마를 타고 했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너무 민망했어요. 제가 제 머리를 하고도 제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아무튼 그건 그렇고 다들 바디워시 만들어서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바디워시, 아이들 바디워시 그리고 제 바디워시는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 떨어지면은 사이사이 그 사서 쓰는 제품도 쓰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느낌이 딱 그닥 좋지는 않더라고요. 늘 뭐 모든 화장품도 그렇고 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조건 만들어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얼마 전에 저희 화장실에서 쓰는 그 이런 디스펜서, 저는 유리로 된 거를 화장실에서 썼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목욕하다가 이제 비누가 눈에 들어가니까 눈을 감고 뒷걸음질 치면서 그 병을 밟은 거예요. 다행히 천만다행인 게 병은 깨졌거든요. 근데 아들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버리고 새로운 걸 사려고 기다리다가 마침 그 도테라 컨벤션 하면서 출시된 이 병이 있어서,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긴 할 거예요. 왜냐면 병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거를 원래는 핸드워시 병인데 여기다가 이게 디스펜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디워시를 만들어서 제 바디 제품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 그 저희 그 팀밴드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 또는 저희 그 인스타, 팀 인스타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두세 개 정도로 돌아가면서 많이 쓰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재료를 이용을 해서, 그래봤자 비슷합니다. 바디워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쁘단 말, 젊어진다는 말, 뭐 이런 얘기는 아주 지겨울 대로 들어도 지겹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반 병보다 튼튼하고 또 고급지고.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재료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일단 이런 꿀을 하나, 집에 꿀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꿀 하나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DIY로 세제나 뭐 이런 폼 클렌징, 바디워시, 샴푸 이런 거 만들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제품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요 캐스터아일 솝입니다. 캐스터아일 솝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료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올리브 오일이나 또는 뭐 호호바 오일, 캐리어 오일 있으신 거 가지고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에센셜 오일은 사이프레스랑 페퍼민트, 그리고 여기다가 레몬,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아침에 샤워를 하기 때문에 조금 상쾌한 느낌이나 클렌징 느낌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정했어요. 페퍼민트, 사이프레스, 레몬, 이 세 가지.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480ml 정도 될 거예요. 16온즈가 제가 알기로는 480ml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8온즈가 240ml고 어쨌든 이 16온즈 500ml가 조금 안 되는 용량인데 계량컵을 준비를 해주세요. 재료를 여기다가 한 대 모아서 부을 거기 때문에 이런 계량컵에다가 4분의 1컵 또는 반컵, 왜냐면은 더블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아무래도 크니까 저는 일단 반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80ml 기준 반컵의 꿀을 계량컵에 넣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2분의 1, 여기 있네요. 쭉쭉쭉쭉 얼추 된 것 같죠? 여기 지금 2분의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2분의 1 반컵 120ml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컵 잠깐
120ml. 240ml가 한 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20ml.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캐스터 오일을 원래 사이즈로 하면은 4분의 3컵인데 그거에 더블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3컵이 몇 원인지 보고 잠깐만요. 4분의 3컵이 200ml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120ml예요. 그러니까 100ml짜리를 내가 얘기하고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계량컵 하나를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여기 4분의 3컵이라고 아주 희미하게 여기 써있는데 이거를 두 번을 캐스터 오일 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4분의 3컵인데 한 번 두 번. 설마 넘치진 않겠죠? 꽉 찰 것 같은데 조금 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꿀을. 일단 여기다가 에센셜 오일을 각각 15방울씩 여기 넣을게요. 15방울, 한 40에서 50방울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20방울씩 넣을게요. 20방울. 향이 강하게 나는 것도 좋아하고 어차피 워시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꿀을 이용한 바디워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프레쉬 레몬 페퍼민트 허니 바디워시. 그리고 요거 사이프레스를 선정한 이유는 순환에도 도움이 되라고 넣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섞어볼게요. 꿀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꿀을 녹여서 넣었어야 됐나? 아니죠? 설마 이 디스펜서 꿀 때문에 고장 나는 건 아닌가? 아닐까? 이게 조금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글리세린이랑 캐리어 오일로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올리브 오일 한 테이블 스푼 또는 뭐 호호바 이런 거 코코넛 오일 다 좋습니다. 무난하게 올리브 오일이 건조한 피부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저는 스윗 아몬드 오일을 이렇게 한 테이블 스푼인데 지금 레시피를 다 더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테이블 스푼이니까 여기 계량 컵에 두 테이블 스푼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왠지 후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넘칠 것 같아요. 넘치면 덜어야죠, 뭐. 이렇게 해서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맛있게 올라오고 있어요. 사이프레스 향도 나고 레몬 향도 나고 페퍼민트 향도 나고 꿀 향도 나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처음에 꿀이 되게 이렇게 끈적끈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캐스터 오일 솝이랑 섞이면서 아까는 되게 걱정했거든요. 되게 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뭐랄까 끈적끈적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거의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바디워시 같은 그런 텍스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 섞은 다음에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되는데 왠지 작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팍팍 오고 있어요.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거 넣어도 돼요. 제가 에센셜 오일 넣은 거는 제 취향에 맞게 넣은 거기 때문에 뭐 레몬이나 평상시 여러분 몸에 약간 여드름성 이런 피부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티트리랑 다임, 레몬 이런 거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평상시 활력 이런 거를 조금 원하시면 페퍼민트, 로즈마리, 그 다음에 시트러스 계열 이런 거 같이 해주셔도 좋고, 호흡기에 도움되는 걸 하고 싶다 하시면 유칼립투스, 땡큐, 그런 유칼립투스나 뭐 이지에어, 에어엑스 이런 거 위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붓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부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지금 밑에 꿀이 살짝 깔렸어요. 잠깐만요. 밑에 살짝 꿀이 해서 약간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사과 식초 있잖아요, 여러분. 요 시점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사과 식초, 애플 사이더 그 비네거 드링크 많이 파는데 그 느낌이 살짝 올라오네요. 그 느낌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거품이 잘 날지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거를 지금 입구가 크기 때문에 굳이 그 깔때기를 쓰지 않아도 돼요. 넘치지 마라, 넘치지 마라. 오, 퍼펙트! 근데 저거를 넣으면 살짝 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넣어볼게요. 딱 됐습니다! 딱 됐어요,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두근두근. 이게 거품이 진짜 잘 나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 거품 잘 났는데, 오, 오. 보이시나요? 물이랑 쓰면 어떤 느낌이 날지 궁금한데 거품은 굉장히 잘 나는 걸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저는 샤워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샤워볼에다가 바디워시를 쓰는 편인데 제가 내일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이 꿀 때문에 지금 이런 소리가 나나? 근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 나고요. 잠깐만요, 물에 한번 씻어볼게요. 약간 막 거품이 무지하게 많은 그런 워시보다는 약간 위치한 그런 스타일의 느낌? 근데 깨끗이 씻기긴 엄청 깨끗이 씻기는 것 같은데 굉장히 뽀득해요. 굉장히 굉장히 뽀득하게 잘 씻기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간단한 꿀과 캐스타일 소프 그리고 캐리어 오일 에센셜 오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바디워시를 만들어 봤는데 요거 약간 피부 좀 민감하신 분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평상시 썼던 느낌이랑은 조금 달라요. 굉장히 리치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쉽죠? 만들어서 쓰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생각하면은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재료도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시간도 되게 많이 뺏길 것 같고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시는데 만들어 쓰시는 거 이거 사실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 써보시면은 내가 제일 먼저 느껴요. 그러니까 한번 재료 있으신 분들은 다들 활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디워시 그리고 또 아이 있는 집들 남자들도 남자 아이들도 그렇고 여자 아이들도 요즘에는 막 성조숙 중이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접하는 거를 가장 최소화 시켜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라이브를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쳤어요. 다 했어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너무 간단한데? 물 넣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내일 제가
그 바디워시 폼에다가 넣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물을 살짝 넣고 지금 거품 느낌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습니다. 이게 되게 안 씻길 것 같거나 그런 느낌이 살짝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거품도 잘 나고 세정력도 좋고. 재료 다시 한번 재료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밴드랑 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근데 500ml 기준 500ml 기준에 반 컵의 꿀, 반 컵 꿀 500ml 기준. 만약에 250ml로 하신다 하시면 4분의 1컵이에요. 그 다음에 2개의 4분의 3컵, 4분의 3컵, 4분의 3컵 2개 더 하시고요. 4분의 3컵 2개. 그리고 두 테이블스푼의 올리브 오일이나 또는 뭐 아몬드 오일, 호호바 오일, 코코넛 오일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센셜 오일 지금 세 가지를 20방울씩 넣었어요. 총 60방울을 넣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250ml로 하신다 하시면 한 40방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처럼 500ml로 하실 거다 하시면 한 60방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지금 이 밤에 적어서 제가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인스타가 한 6시간 정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바디 오일을 여기서 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뭐 공지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다음에 하자 이러고 생각난 김에 요거라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겸사겸사 제 얼굴도 비치면 좋을 것 같아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보시는 분들은 꼭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 궁금하신 거는 아래다가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저한테 따로 DM 주셔도 좋으니까 주저 마시고 아직 회원 아니신 분들 또한 저한테 DM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다음에 서프라이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Bye.